중1 시제 파트 문제풀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9번부터입니다.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너무 체스 위 팀 No I'm not I'm playing 바두. 애가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Are you playing chess with him? 이 뭔 소린데? 그와 같이 체스를 하니? 오케이. 하고 뭐, 있는 중이니? 그랬더니 뒤에 대답이 No, I'm not. I'm playing 바두. No, 나는 바둑을 하고 있었어.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바둑을 하고 있었어. 그렇죠. 하고 있었죠. 그렇죠. 하고 있어. 하고 있었죠. 아, 하고 있는 중. 오케이, 그 다음에 Am I playing chess with him? 이건 왜 안 돼요? 1번은? 이건 왜 안 돼요? 1번은 왜 안 되냐고. Am I playing chess with him? 왜 안 돼? 상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체스를 두고 있는 중인가? 라고 묻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Do you play chess with him? 왜 안 돼요? 2번은 왜 안 돼? Playing 아래쪽에 I'm playing 바둑. 그것보단 no, 이게 I'm 더 not. 직접적이죠. No I'm not 뒤에 생겼던 말 I'm not playing chess.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지금 시제에 관련된 거를 시제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여기 대답이 분명히 No, I'm not playing chess with him. I'm playing 바둑이니까 무슨 시제로 물어보고 무슨 시제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단순 현재라서 안 되는 거고 이거 똑같죠. 시제가 과거라서 안 되는 거고 이것도 또 똑같죠. 시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시제도 안 맞고 I를 쓴 것도 안 맞고 됐습니까? 10번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은 그래서 Well, I was very sick last week. He was taking an English test. 왜 was를 선택하게 했나요? M은 he가 안 돼서 안 되고 is는 I가 안 돼서 안 되고 R은 둘 다 안 되고 what은 제 둘이 둘 다 안 되고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게다가 여기 보면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보입니까? Last week. 그렇죠, last week.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두 번째 문장엔 when에 대한 대답과 그것이 과거인 것이 없긴 하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뭐 he was taking an English test.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는 영어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죠. 오, 해석이 조금 이제 나아지고 있는데. 자, 이런 문제는 틀린 부분을 고쳐서 쓰면 되겠죠. I'm taking a shower now. 됩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고칠 데가 없죠.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잘 어울린다고 하면 되겠죠.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지금 샤워를 하는 중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Did you break the window?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죠? Did you break the window? 그렇죠. 이거 무슨 시제 의문문이야? 과거. 과거 시제 의문문. 네가 깨뜨렸다는 뭐예요? 네가 깨뜨렸다라는 표현은? You break. You broke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과거 시제 평소문이죠. 근데 네가 깨뜨렸니? 하려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앞으로 나오고 그러면 얘는 원래 모습인 break로 돌아가줘야 되는데 안 돌아가줬죠. 그 다음에 the baby wasn't sleeping then. 맞습니까? 뭐 고칠 데가 있나요? 맞는 문장이죠. 무슨 뜻이고 그 아기는 그때 자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자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그때
여기에 대는 10번 문제 뭐하고 똑같은 역할 하는 거야? Last week. 그하고 똑같은 역할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then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과거나 또는 과거 진행형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틀림 고쳐야 될 부분 없고. Sam is cleaning her room last week. 맞습니까? 고칠 데가 있습니까? 어디를 고쳐줘야 될까? 어, 고칠 데가 없습니까? 고칠 데가 있다면 어디 고쳐줘야 될까요? Sam was 이렇게 하든지, 그쵸? Sammy was cleaning her room last week. 그 이유는 last week가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현재 진행형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씩 동그라미에 X 표시하면 되겠죠. Was your brother go to the movies yesterday? 맞습니까? 고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칠 데가 없죠? 그래서 뭐 무슨 뜻입니까? 너의 브라더는 어제 영화 보러 갔었니? 그렇습니까? 틀린 데가 없죠. 그렇죠? 틀린 데가 없긴 개코가 없어. Going은 어색하고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Did your brother go to the movies yesterday? 너의 형은 어제 영화 보러 갔어. 너의 브라더는 어제 영화 보러 갔었니? 라고 무슨 시제? 과거. 과거 시제 의문문을 만들어줘야죠. 과거 시제 가고 있는 중이었니는 이상합니다. 어제 가고 있는 중이었니? 뭐 물론 그것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여기에 ing가 안 붙어 있다는 얘기는 얘가 동사로서 쓰였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 속에 do나 does나 did 중에서 yesterday 때문에 did가 사용되어 있었단 말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렇게 x하고 맞는 건가? 아 어색한 거 x 표시 개수는 하나 둘 세 개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번 문제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그러면 we ate Thailand food까지 일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We ate Thailand food. 우리는 태국 음식을 먹었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ate가 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거죠. 그렇죠? ate는 뭐 속에 뭐 들어간 거야? it 속에 did가 들어갔으니까 결국은 뭐에 대해 여기에 있는 yesterday, last week, this morning, last Sunday, next year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얘들의 공통점은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 중에 next year만 언제야? 미래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yesterday, 어제, this morning은 무슨 뜻이야? 오늘 아침에 지나간 시점일 수 있겠죠. Last week, last Sunday. 그리고 지금 이거 Thailand food라고 하면 안 돼요. Thai food라고 해야 돼요. Thai food. 왜 그러냐 하면 Thailand란 단어는 코리아와 같은 음식인 거고 Thai는 Korean하고 같은 격인 거야. 그러면 코리아 푸드야, 코리안 푸드야? 코리안 푸드. 그러니까 타일랜드 푸드가 아니고 타이 푸드라고 해야 됩니다. We ate Thai food. 태국의가 와야 돼요. 태국의, 한국의가 오듯이. 오케이. 그럼 알맞은 거 막 골라서 쭉 해석하면 되겠네요. 13번은.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 그래요? Did you hear? Did you hear the news? Did you hear the news? 계속해서? Tom and Julie. Tom and Julie won first prize in the singing contest yesterday. 그래도 B가? Really, I didn't know. 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건 다 맞았고요. 해석은 새로운 소식 들어볼래. D
Did you hear? 넌 아, 들었니? 들었니? 그 소식을 너 그 소식 들었어? Did you hear the news? 탐과 줄리가 탐과 줄리가 이겼다 우승했다 First prize를 원했다 Where? 노래자랑 대회에서 When? 어제 어제 우승했대 노래대회에서 Really? I didn't know that 나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 That에 왜 밑줄 꺼놨게 That은 못 해주었어요 The news 더 뉴스 대신 왔고 또 뭐 대신 왔어요? I didn't know Tom and Julie won first prize in the singing contest yesterday. 그래서 대신 뭘 잡아왔다? 얘를 잡아왔죠. I didn't know that Tom and Julie won first prize in the singing contest yesterday. 어제 걔들이 first prize 원했던 거 몰랐어. 그래서 here의 3단 변신 Here, heard, heard. Heard. Win의 3단 변신. Win, won, won. No의 3단 변신. No, knew, known. No, knew, known.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Did you hear 같은 경우에 did가 앞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묻는 문장이니까, 과거 시제 의문문이니까, did 주어 다음 동사원형. 그 다음에 day, won 했고요. didn't 뒤에 다시 동사원형. 그래서 의문문의 동사원형, 부정문의 동사원형은 did가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이고 평소문에서는 did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4번 완성시켜주세요. 여기가 뭐래요? Were you angry with her? Were you angry with her? 했더니 No, I was. We had a good time. Together. 그래서 해석하면 넌 그의 그 her에게 그녀에게 화가 나 있었니? 너 그녀한테 화냈어? Were you angry with her?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We had a good time. 우리는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다. 됐습니까? 아예 또 틀린 거 모르겠어요? 뒤에 뭐가 생겼었어요? angry with her가 생겼겠죠, 그쵸? 아니야, 난 그녀한테 화냈어. 우린 즐거운 시간 보냈어. 이러고 있습니다. 무슨 no가 있으면 무조건 뒤에 not이나 never가 와야 돼. 아하. 어? 난 no가 왔는데 not이나 never 없는 건 처음 봤네. No, I wasn't angry with her. We had a good time together. Were you angry with her? No, I wasn't. We had a good time together. 선생님이 had a good time에 밑줄 꺼놨는데 왜 꺼놨게? 왜 꺼놨게? 같은 표현 배웠잖아. 보냈었어. We 이거 써도 기억 안 나요? We enjoyed. 그다음 We 쳐다봤어? 이거 봐야지, 그렇지? 그다음 뭐 We 쳐다보고 나서 뭐 Hours. 이거 어디서 배웠어? 안 배웠어? 아하. We enjoyed ourselves together.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뭐 할 때 배웠어? 제귀 대명사. Enjoy oneself, have a good time.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역시 학생들한테 자꾸 생각나게 자꾸 얘기해줘야 돼, 그치? 최소한 몇 번? 여덟 번 얘기해줘야죠. 사람의 머리라는 게. 됐습니까? No, I wasn't angry with her. We enjoyed ourselves together.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줄 부분 선생님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어딘가 틀린 데가 있으니까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틀린 부분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I
I have the test together. I today. I have a test today가 맞아? 아. 아니 틀린 거를 틀리게 읽을 아. 이유가 뭐가 있어? 무조건 맞게 읽어야지 틀렸더라도. 아. 아.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today. I studied very hard yesterday. Okay. I studied very hard yesterday. Study 그대로 쓰면 된단 말이죠? Did. 왜 study야 그러면? Studied라고 해야지. I studied very hard yesterday. 계속해서. I didn't sleep enough last night. I'm very tired now. But I'm ready for the t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 주세요. 해석하면서 has가 have 돼야 되는 이유, study가 studied 돼야 되는 이유를 하나씩 얘기해 주면 되겠죠. I have a test today. 나는 오늘 시험이 있다. 나 오늘 시험이 있어. 그래서 왜? do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니까 does가 들어있는 형태가 아니고 he, she, is 3인칭 단수 아니니까. 그 다음에 I studied very hard yesterday. 해석? 나는 어제 열심히 공부했다. 넌 매우 열심히 어제 공부했어. study가 아니고 studied라야 되는 이유? Yesterday. 과거에 했던 일이니까 단순 과거 시제. 계속해서 I didn't sleep enough last night. 의 뜻은 뭐고? enough의 뜻은 충분히입니다. 어젯밤에 나는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다. Okay, 그래서 didn't sleep 해야 되는 이유 방금 전하고 똑같이 이번엔 누구 때문? last night. 과거 부정문이니까 didn't 뒤에 동사 원형. 내가 만약에 어제 충분히 잤었다는 뭐야? I slept enough last night. I am very tired now. 왜 뜻은? 지금 매우 피곤하다. 오케이. 그래서 was가 아니고 am in you? Now. 지금 상태니까 현재 시제로 내야 되죠. I'm ready for the test. 마찬가지 이유. 됐습니까? 이제는 그러나 이제 시험 칠 준비는 되어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didn't sleep 같은 건 존재할 수가 없고요. 칼질하랍니다. 누가? 이들은 언제? 그때 어디서? 어두운 숲속으로 숲속에서겠죠. 영어스럽게 하면 걷고 있었다. 그럼 그들은 걷는 중이었다. They were walking. Where? Forest. When? Then. They were walking in the dark forest then. 그래서 in the dark forest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ere did they? 아, 잠깐만. Where were they walking? 아. Then. Where were they walking then? 무슨 did they야? 아. Did they는 be 동사다. 응? 여기 are였는데 were 됐다. 응? Do they walking이야? Are they walking이야? 응? Do they walking이야? Are they walking이야? 하듯이 were they walking 해줘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딘가 틀린 부분이 있는 거 골라내라. 오케이. 그러면 뭐 틀린 거 있으면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해석해 주세요. 틀린 데 없습니까, 1번? 아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바르게 고쳐서 읽어줘. It. 이 스노우도 a lot last week 해야 되겠죠. 왜? 네? 눈이 많이 왔어. 오케이, 좀 이따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괜찮아, 맞죠? 계속해서 이번 you are sitting on the seat. Seat. You are sitting on my seat. 틀린 데 없고요. 무슨 뜻이야? 너는 앉아 있는 중이다. 어디에? 내 자리에. 좌석. S-E-A-T, seat. 좌석 또는 누구누구를 앉히다. Seat은 앉다. S-I-T는 앉다. Seat는 앉히다. 그래서 틀린 데 없고 3번 They didn't finish the project. They didn't finish the project의 뜻은 그들은 아직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했다. 그들은 끝내지 않았다. 그 프로젝트를 4번 painting. My uncle was painting the room then. 뜻은 방을 칠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오케이. My uncle 안 만들어봤다. 힌데 왜 워냐? 그래서 이게 무슨 얘 해석하면 무슨 말을 하는 무슨 말? Is she teaching music at a high school? 뜻은 그녀가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니. 오케이. 가르치는 중이니. 5번 문장은 이렇게 고치면 안 됩니다. 팩트 체크 하는 거 아니야? 팩트 체크. 아하. 그녀가 고등학교 음악 교사인지 팩트 체크하고 있잖아. 그러면 팩트를 전달하는 시제는 무슨 시제? 현재. 그래.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 이렇게 고쳐야죠. 알겠습니까? 내용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문법은 그냥 기능적인 게 아니야. 그녀가 고등학교 음악 교사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Does she teach music at a high school? 그렇기 때문에 팩트 체크이기 때문에 팩트를 전달, 팩트를 표현하는 시제, 현재 시제로 바르게 고쳐야 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8번.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으란 말이죠. My sister was drinking some juice.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was 뭐 그래 걔가 뭐 어쨌는데
이 문장이 결국은 was 때문에 해석하면 무슨 전달 무슨 뜻을 전달하는 표, 문장이고 음료수를 마시는 중이다. was인데? 중이었다. My sister가 some juice 약간의 주스를 마시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어떤 시제로 표현하라는 얘기다. 과거 진행형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was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뭐 was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너무 뻔하네요. 그래서 뭐 was가 들어갈 수 있으면 was를 넣고 was가 들어갈 수 없고 딴 게 들어가야 되면 딴 걸 넣고 해석했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 Emily. Emily was not bad. 제 뜻은 Emily는 뚱뚱하지 않다. was인데? 아, 뚱뚱하지 않았어. 않았다. 오케이 계속해서. 프라블럼 이지 환장할 놈 싶다. Was the problem easy? 뭔 소리고 혹시 프라블럼의 뜻을 모르진 않겠죠. 문제 모른다. 와 easy의 뜻을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지. Was the problem easy? 뭔 소리고 그 문제는 쉬운 was인데? 아, she won. She won. 그 문제 she won. The problem. 한번 길어봤자. it인데 지금 뭐 딴 거 들어갈 수가 없다. 아, 들어갈 수는 있는데 과거로 과거에 she won은 지금 하고 싶으면 was밖에 안 된다. Was it easy? 그거 she was어? 계속해서 한 번. Was the girl scared? Was the girl scared then? 뭔 소리고? 그 여자가 무서워했었니 그때. 여자애는 the girl은 그 당시에 겁먹었었니? 그래서 the girl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was she scared then? 하면 되겠다. 그래서 4번 Juho and Sammy were my students. Juho and Sammy were my students. 제 뜻은 Juho와 Sammy는 나의 학생들이다. 아, 월인데? 아, 학생들이었다. 오케이, G-O and Sam이 야만 길어봤자? They인데, was가 웬 말이냐? 계속해서? He were 13 years old last year. He were 13 years old last year라고? Was 뭔 소리고? 작년에 13살이었다. 오케이, 13 years라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웃음) 나이 묻는 거 아니야? 너 몇 살이니? 너 몇 살이니가 영어로 뭐야?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안 했어? 그때 기억이 안 나? 와, 너 몇 살이니가 기억이 안 나? 와우.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를 여기다 응용시키면 되겠네. 그러면 13 year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 How old was he last year? 그래, 그렇게 물어보면 되지 뭐겠어. 뭐 대장이 거창한 거 합니까? How old was he last year? 그는 작년에 몇 살이었니?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뭔가 틀린 것을 바르게 짝 지은 거? 어, 뭐? 어색한 것끼리? 뭐 제대로 고쳐서 쭉 읽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제대로 뭐 고친 게 없으면 옆에다 동그라미 표시하고 뭐 고쳤으면 옆에다 X 표시하고 이러면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It isn't raining today. 뭔 소리야? 오늘은
지금 비가 오는 중이잖아. 이젠트인데? 아, 비가 오는 중이야. 아니다. 오늘 비가 오고 있는 중이 아니야. 그럼 그대로 읽었다는 얘기는 맞다? 동그라미 하고 계속해서 I saw the movie. 아, I see the movie now. I see the movie now 하든지 I saw the movie then 하든지 어쨌든 뭐 고쳤네. 그리고 I see the movie now라고 고치는 것보다는 I am seeing the movie now가 더 맞겠지. 나 지금 영화 보고 있어. 딱 봐도 진행형이 진행형.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시 She's cutting the apple. She's cutting the apple. 그대로 읽었다? 틀린 데 없다? 그럼 뭔 소리? 그녀는 사과를 자르는 중인가. 오케이. 계속해서 D Why? Were you having a cold? Cold? Were you having a cold? 뭔 소리? Have a cold 뭐 하다? 추위를 느끼다. 너 이 cold의 여러 가지 뜻을 모르는구나. 어, 추위를 느끼다 하고 싶으면 추위는 콜드니스겠죠. 아. 명 콜드의 명사형. 자, 콜드가 명사로 쓰이면 감기입니다. 아하. 그래서 were you having a cold? 아, 뭔 소리야? 바꾸면 안 돼요. 어떻게 바꿀래? Did you have a cold? 우와, 왜 바꿨어? 오, 왜 were you have,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were you having a cold가 뭐가 어떻게 돼? 너 내가 전에 이거 가르쳐준 거 까먹었어 이러려고 그랬는데 오, 왜 did you have a cold 해야 되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너는 감기에 걸렸었니고 have가 지금 무슨 뜻이야? 가지다죠. 감기에 걸리면 걸리고 안 걸리면 안 걸리는 거지. 가지는 중일 수 없다 그랬어. 오. Did you have a cold?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규진이는 머리는 좋은데 있잖아. 그동안 얼마나 영어를 공부를 안 했는지 콜드가 감기란 뜻이 있는 것도 몰라요, 중일이. 어휴. 참네. 넌 감기 걸렸었니입니다. Did you have a cold? 계속해서 이 그렇죠. I read a book last night. 나 어젯밤에 책 읽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틀린 고친 부분이 제가 또 X. 좀 이따가 read a book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야 될지 생각해보세요. 책 읽었다. 뭐라고 물었길래 책 읽었어? 라고 대답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Did you have a cold? 체크 표시했는데 그 뭐 이거 틀렸어. 아, 못 고치겠어? 오케이. 그래서 낚시 가다. 낚시하러 가다.
to fishing. 수영하러 가다. Go to swim. 쇼핑 가다. Oh. 아. 갑자기 이거 어디서 뭔가 했죠? 어? 어? 말을 해, 말을. 근데 대답해 봐. We were shopping last. 아, we were shopping last Sunday. 그 we were shopping last Sunday의 뜻은 우리는 지난주 일요일 날 아. 쇼핑하고 있는 중이었다. 자, 물론 we were shopping last Sunday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we went shopping last Sunday가 틀렸냐고 묻는다면 틀릴 리가 없죠. 어? 왜? 수영하러 가다가 뭐야? 어? Go swimming. Go.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쇼핑 가다. Go shopping. 이런 거 내가 너한테 따라 하라고 막 뭐 이거 익혀야 되라고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어? 니네 중학교 때 서술형 문제 많이 나와. 뭐뭐 하러 가다. Go shopping, go fishing, go swimming. 그래 안 그래? 물론 we were shopping이라는 표현을 하면 그때는 우리는 뭐 하고 있는 쇼핑하고 있었을까 되겠지만 we went shopping이 틀렸냐고 묻는다면 뭐 틀릴 리가 없지. 어? 그냥 we went shopping last Sunday. 우리는 지난주 일요일 날 쇼핑하러 갔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G. Did he run in the race? Did he run in the race? 그대로 읽었다 틀린 데가 없다? 뭔 소리길래? 그가 뛰었니? Where? 어디에서? 그 레이스에서, 그 경주 시합에서. 틀린 데가 없죠.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Did he run in the race? 라고 물어봤는데 어, 만약에 뛰었으면 뭐라고 대답해? Yes, he did. Did는 뭐 대신 왔어? Okay, run의 3단 변신. Run, run, run. 그러면 얘가 뭐 대신 왔겠냐? Ran. Ran in the race 대신 왔겠지. Yes, he ran. Did he run in the race? Yes, he ran in the race. 됐습니까? Okay. 그래서 갈 길이 멀죠, 그쵸? 그럼 뭐야? A 하고 C, F야? 아 하나 더 있.. 아 뭐야 아아 G까지 있네. A, C, E, F 맞지? 4번 아닌데 G도 맞잖아. 뭐야 A하고 아 앞에 이거 써가지고 모르겠다. A하고 그 다음에 C하고 A하고 C하고 그 다음에 E는 틀렸잖아. 이거 D하고 E 어? E는 틀렸고 E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왜 저거 골랐지? 어? 어? 뭐야 아 써야 돼. 아, 어색한 것끼리네 참. 가만 보니까 씨. 그러면 아, B하고 아니, D. 내가 왜 저걸 골랐지? BDE네 BDE. 내가 저걸 골랐지? 맞는 거 열심히 골랐나 보네. 응. 됐습니까? BDE죠 BDE.
희한하게 문제 풀었습니다. 그쵸? 어. 되게 좋아하네. 자, 실전 문제 2회. 그만큼 시제 파트가 1학년 때 중요하단 겁니다. 다음 동사와 과거형이 연결이 올바른 것은, 그러면 뭐 틀린 건 바르게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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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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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3번 try tried tried죠. 그 다음 think thought thought think thought thought 그 다음 plan 단모 단자니까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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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죠. 말고 있었다는 듯이 안 쓰네. 트라이드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안 쓰네. 2번 알맞게 고쳐서 넣고 읽고 해석해 주세요. Olivia and I were busy. Busy last weekend. Olivia and I were busy last weekend는 뭔 소리고? Olivia 나는 지난 주말에 바빴다. Olivia, Oliver and I 한번 길어봤죠? We were busy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바빴어 우린.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말을 골라라. My little sister tying her shoes. My little sister is tying her shoes. 뭔 소리고? 나의 여동생은 타잉 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그녀의 신발을. 타잉의 뜻 몰라요? 묶다. 끈 같은 걸 묶다. 신발 끈 묶고 있는 중이다. 이거 보니까 타이의 ing형, tie의 ing형, ie로 끝났으니까 ying 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것과 동시에 my little sister, 안만 길어봤자 she라는 거 묻고 있습니다. 안만 길어봤자 she라서 얘 틀리고 ing 형태도 싹 틀렸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went to the movies yesterday. I went to the movies yesterday. 나 어제 영화를 보러 갔었다. 오케이. 자, 2번이 답이 되고 싶다. 만약 들어갈 2번도 답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답이 될 수 있죠? 엑서사이징 하면 되겠죠. I was exercising in the park yesterday.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죠. 5번이 답이 되고 싶어. 샌트 언 이메일 투 허 샌드 센트 3번이 답이 되고 싶어. 1번이 답이 되고 싶어. I was reading a book yester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뭔가 틀렸는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고치고 뭐 그대로 뭐 읽었으면 뭐 맞는 거고 동그라미 X 옆에다 표시하고 She dropped a glass 뜻은? 그녀가 유리컵을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렸죠. 아, 맞긴 개코가 맞아. P가 하나 더 있어야죠. 어. 무슨 드랍드가 이렇게 생겼나? 처음 보네. 너 본 적 있어? 저는 중1이라서 잘 몰라요. 네네. 단모 단자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써야 되잖아. 계속해서 2번. 우리 비지티 더 아트 뮤지엄. 우리는 그 박물관을 방문했다. 틀린 데 없고 3번. 미스 박. 미스 박 스테이드 어 앳 더 호텔. 미스 박 스테이드 앳 더 호텔. 미스 박이 호텔에 뭐 했다? 머물렀다. 머물렀다. 그래서 Y를 I를 고치고 ED 해야 되죠? studied처럼 그쵸? 그쵸? study, studied 하듯이. 왜 얘랑 얘랑 달라요? A 모자, 모 Y죠. 모 Y. 얜 자 Y고. 뭐 어디가 틀렸네 도대체. 4번 The children. The children loved the story a lot. 오케이. 아, 나 기억한다 속도. 해석. 그 꿈, 그 어린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많이 사랑한다. 아, 러브 든데. 오케이. 아, 힘들다 힘들어. 5번! 존! 존 studied math with his brother. 뜻은? 존이 공부한다 수학을 그의 형과 함께. studied인데? 아, 공부했었다. 아따. 얘는 IED. 그래서 3번, 5번 두 개 잘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1번. 1번이 답이고요.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 is 놓고 Is your mom making a pizza now? Yes, she is. She is 뒤에 오케이.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 그래서 해석은? 너희 어머니가 피자를 만든, 지금 피자를 만드는 중이니. 그랬더니 만들고 계신다 그러고 있고요. 오케이. 칼질하기 누가? 그는 무엇의 무엇을? 우리의 사진을 뭐하고 있다? 찍고 있다. 있었다. 딱 봐도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 아, 과거 진행형. 현재 같은 소리 하고 있대. 과거 진행형으로 그는 우리 사진을 찍고 있었다라고 제대로 표현한 문장은 그래서 뭐? He was taking pictures of us. He was taking pictures of us. 오케이. 만약에 그는 우리 사진을 찍었었다면 무슨 시제 표현인 거야? 그 우리 사진 찍었었어. Take pictures of us. Take의 삼등 변신. Take. 뭐? Take, take the take야? 어? 그러니까 내가 take took taken. He took pictures of us. 그는 우리 사진을 찍었었다. 아직 또 take took taken도 모르고 있죠. 어법상 옳은 거를 묻고 있습니다. 틀린 부분 바르게 고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1번.
having dinner. We don't having dinner. We don't having dinner 이렇게 고치고 그럼 뜻은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다. Don't인데? 아 중이 아니다. 난 이런 건 처음 봐. Don't having dinner. 너는 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 아, 아. 어, 너 있어? We aren't having dinner. 어, 뭐. 결정을 내려. We aren't having dinner. 이름 어법상 맞아? 그럼 뭔 소리야? We aren't having dinner.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 아니다. 오케이. 2번, 제리. 답은 많아. 어, 바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많아. 어쨌든 지금 써있는 이 꼬라지는 아니야.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잡으면 되잖아. 이젠트를 그대로 놔두기로 했으면 그러면 답은 wrote, 하나 wrote. 어? 저기 wrote.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어 어떻게 뭐를 어떻게 고칠까 그러면 wrote를 뭐 wrote-ed? write-ed? 이렇게? 그러면 Right? 이거? Routing. 아, routing. 이렇게? 써봐! 좀 이따 보러 갈게. 한번 The twins want at 맞는 문장이야? 무슨 얘기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면 쌍둥이들? 그 쌍둥이들은 집으로 집에 집에 없다. weren't인데? 무슨 시제인데? 집에 없었다. 쌍둥이들 집에 없었다. 4번? Alex weren't playing soccer. 뭐? 뭐를 어떻게 고치란 말이야, 그러면? 아. Alex wasn't playing soccer. 뭔 소린데? 아따 오래 걸린다. 알렉스는 축구를 하지 않았다. 아 축구를 하는 중이 아니었다. 5번? My brother
didn't do the dish. 브라더는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 뭐 W R O 좀 크게 써봐. ING 이거 사이에 W는 전체적으로 다 써보란 말이야 크게. W-R-O-T-I-N-G Routing 있으면 이것도 있겠다 그치? Routing 있으면 Venting도 있겠고 그치? Venting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 Sorting도 있겠고 그치? Newing도 있겠다 그치? Newing 그치? 그치? Venting 이런 거 있지 그치? Venting이 있어 없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Sorting, Newing 왜 다 없을까? 아, 어? Right. 어? 아하, Writing. 와우, 기상천외하다. Jenny isn't writing a letter. Jenny는 isn't writing a letter. 일기를 쓰고 있는 중이 아니다. 이래도 되고, Jenny doesn't write a letter. I write a diary 하든지. 또는 뭐 didn't write a letter를 하든지 doesn't write a letter를 하든지 wasn't writing a letter를 하든지 isn't writing a letter를 하든지 에? 오케이 자 이거 have인데 ing 할 거야 we aren't having dinner 이렇게 해도 돼? have인데? We didn't have dinner. 오케이. Okay. have가 지금 무슨 뜻이야? 아 잠깐만요. 해도 돼요. 뭐를 해줘? We aren't having dinner. 이게 된다고? 왜 되는데? 이 have가 지금 무슨 뜻이야? 먹다. 그럼 먹는 중이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된다고 했지. 아, 딱 오래 걸린다. 됐습니까? 어쨌든 무슨 수를 써도 다 틀린 것들이었고요. 어딘가 한 군데씩 틀렸고요. 3번만 손댈 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아, 야, 언제 끝내겠노, 이거. 9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Did you see the show last night? 그랬더니 비가? No, I didn't. But I saw the parade. Parade on the street. Street. Okay. 그래서 맞고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봤니? 그랬더니 아니 안 봤어 하지만 내가 봤죠 뭘 봤는데 퍼레이드를 봤죠 퍼레이드. 어디에서 도로에서 스트리트 아.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는 봤어 스트리트도 모른다 와 스트리트 농구대회 막 이러면 뭔지 모르겠다 그치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가 소녀들이 어디서 호수에서 수영하고 있다. 있다 딱 봐도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 그래서 the boys and girls are swimming in the lak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10번 아직 뭐 틀렸는지 눈치 못 챘어? 아하 잘 봐봐. 아. 모자네, 모자. 아. 오우,
내가 분명히 스위밍 이거 ing 붙이는 거 시험 문제 선생님들이 잘 내더라 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어? 런도 시험 문제 잘 내더라 얘기했어 안 했어? 오케이. 12번 알맞지 않은 거를 고르라 해놓고 지금 바로 빈칸 뒤에 뭐가 보여? were가 보이죠? 그럼 다음 자동으로 3번이겠죠? 됐습니까? We were baking some bread. You were breaking some baking some bread. The children were baking some bread. He and I 한번 길어봤자. We were baking some bread. The children 한번 길어봤자. They. The bake Miss 아 Miss Baker만 한번 길어봤자. Miss 보이죠? Mr 아니죠? She was baking some bread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10번 오케이 계속해서 알맞지 않은 거 골라라. 그러면 누가다? Our family가 moved다. 어떤 질문? Moved 뒤에 where? 그 다음 어떤 질문? When 전부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last Sunday, tomorrow, yesterday, last month, 2 years ago 공통점 when. 근데 누구만 미래야? 무브드가 무브 속에 뭐 들어가 있으니까 did 들어가 있으니까 과거에 시제에 써야 되겠죠? 오케이 다음에 계속 13번 여기다가 not 집어넣을 건데 알맞은 말 넣어라. 그래서 누가다? 수잔 cried. 어떻게? Alone. 많이 울었대요. 언제? A few hours ago. 몇 시간 전에 수잔은 울었었다. 안 울었었다 하려니까 cried 속에다가 not을 집어넣고 didn't cry a few hours ago 해주면 되겠죠. 14번 또 나왔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법상 옳은 문장 그러면 뭐 맞으면 쭉 읽고 해석하고 틀렸으면 발음에 고치고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 하고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y were seen at the They were singing tomorrow together. We were singing together. 그들은 함께 노래하고 있었다. 오케이 B We are flying to New York. 틀린 곳이 없다? 그렇다면 무슨 뜻? 우리는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중이다. 맞는 문장. 그 다음에 He was knowing about the news. 그는 그 소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이죠, 그렇지? 그러면 알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죠? 그는 그 소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중이었다. 맞는 문장 아니야? 어? Knowing. 어머, 아 틀렸어, 틀렸어. 어디 어떻게 고쳐야 돼? He was knowing. 맞아. 뭐 틀린 거. 그는 알고 있는 중이었다. 그 소식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중이었다. 맞나? 맞는 문장이잖아, 그렇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어? 안다는 것은 뭐에 대한 정보를 뭐에 대한 정보를 뭐하고 있단 표현이라고? 가지고 있다. 뭔 알고 있는 중은 알고 있는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 He know about the news. He know about the news. 나는 머리털 나고 he know는 본 적이 없 사실은 있어. 나중에 중3 되면 he know 나와. 어. he know 이렇게 표현하는 거 나온대. 아직 너한테 이거 안 가르쳐 줬거든. 어? he know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was 보여? 아.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야? 히 뉴 어바웃 더 뉴스. 그는 그 소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내가 was 보여란 말 왜 했겠어? 이렇게 고치든지 아니면 he knows about the news 하든지 어쨌든 he know도 없다. 맞긴 개코가 만든 문장이야. 알고 있는 중은 뭔 알고 있는 중이야. 알만 알고 뭘 모르는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계속해서 D She She is putting the ball on the floor. Okay. 그래서 그녀가 놓고 있는 중이다. Put 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더 볼을 어디다가 on the floor 바닥에다가 그녀가 공을 바닥에 두고 있는 중입니다. 고친 부분 있으니까 X. 그래서 이 Policeman stopped seeing the policeman policeman. The policeman stopped him for sleeping. Sleeping. The policeman stopping him for speeding. 그렇죠. Stopped를 stopping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문장 몇 개? 두 개. 응? 뭐야? B밖에 만든 문장 아니잖아. 오는 게 또 만든 문장인데. 어? 어? The policeman stopping him. They were singing together. 어. We are flying to New York. He knew about the news. She is putting the ball on the floor now. The policeman stopping him for speeding. 맞는 문장 하나다. 얘를 이렇게 고치냐? 어, 얘를 이렇게 고쳐. 응? 틀린데 없고요. 아. 경찰관이 멈춰 세웠다. 과거에 누구를, 그를, 왜? 과속 때문에. 속았네. 뭘 속아? 네가 헛소리 하고 있으니까 내가 받아준 거지. 언제까지 하는가? 언제 지가 틀린 거 눈치채나? 무슨 폴리스맨 스타핑이야? 어? ING가 동사를 하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5번 마찬가지죠. 맞으면 그대로 읽고 해석하고 틀렸으면 틀린 부분 바로 고치고 해석하고 데이 They were watching it. 그대로 읽었던 말은 해석.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중이다. Were인데? 아 보고 있는 중이었다. 언제쯤 빨리 될까? I saw a good movie. 뜻은? 나는 좋은 영화를 보고 있다. 있는 중이었다. 어, was seeing이구나. 아. 봤다. 단순하게 해석해. 단순 과거니까. 난 좋은 영화 봤어. 계속해서 한번. 그 영화. She was
worrying about me. She was worrying about me. 뜻은 worry 뭐하다? 걱정하다. She was worrying. 그녀는 걱정하는 중이었다. 나에 대해서. 그렇죠? 뭔가 눈치를 챘는데 뭐가 안 맞아 들어가니까 어쩔 줄 모르고 있죠 지금. 그렇죠? 계속해서 4번. We are drinking some milk. 우리는 약간의 우유를 마시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5번. He leave at 9 o'clock in the morning. 오케이. 난 이런 문장은 처음 봐. 뭐 도대체 어디서 날라온 문장이야 이거? 어? 응?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아하. 어?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응? 자, worry란 녀석이 무슨 뜻이 있냐면요. 걱정하다도 되고요. 걱정시키다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에 이 worried는 뭐냐? 여기에 she was 뒤에 있는 be 동사 was 뒤에 있는 worried는 뭐냐면 걱정시키다의 몇 번째 녀석이냐면 세 번째 녀석이야. 모든 동사는 3단 변신하고 세 번째 녀석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어떤 시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얘는 걱정시키는 걸 당한이란 뜻이란 말이지. 걱정시키는 걸, 걱정시키는 걸 당했으면 걱정을 시키는 거야, 걱정을 하는 거야. 걱정을 시키는 거. 걱정을 하는 거죠. 아, 걱정시키는 걸 당했어. 어? 니네 엄마가 너 네가 걱정을 시키고 엄마는 당했어 너한테. 그럼 엄마가 걱정을 시키는 거야, 걱정을 하시는 거야. 걱정을 하시는 거. 어? 규진이 엄마 was worried about 규진 이거야 지금. 어 물론 worrying을 해도 돼. 여기다가 worried를 넣어도 되고 worrying을 넣어도 돼. 왜? 어 선생님 그런 게 어떻게 돼요? 자 worry가 아까 전에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어. 걱정하다라는 뜻도 있다며. 그럼 worrying은 지금 무슨 뜻으로 쓰여 온 거야? 걱정하는 중인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worried도 맞고 worrying도 맞아. 그 어쨌든 워리드가 맞던 워링이 맞던 어쨌든 이래다 저래다 틀린 문장 아니란 말이지. 둘 다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하는 거야 지금. 자 이런 동사들이 좀 있어. change 같은 거 바뀌다도 되고 바꾸다도 돼. 그게 뭐 어쩌다고 그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는 무엇 무엇을 바꾸다고 얘는 누가 무엇 무엇이 바뀌다고 얘는 무엇 무엇을 바꾸다 뜻이 원래는 달라. hurt에 대해서 얘, 이런 얘기 안 되겠어. hurt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요 내가. 상처를 입다 상처를 입게 상처를 입게 둘 다 된다 했어. 그런 거야 지금 이거 worry가 됐습니까? 그래서 5번은 어떻게 해야 돼? he 니가 3단 변신 안 해보니까 여기 난리 나는 거야 지금. live의 3단 변신이 live, lived, lived냐? 어? live의 3단 변신이 뭔데? He left at 9 o'clock in the morning. 그냥 오전 9시에 떠났다. lived는 무슨 lived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16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내과 다른 거 그러면 뭐 쭉 놓고 우리말로 하면 되겠네. 아이 I was
very happy yesterday. I was very happy yesterday. 나 어제 매우 행복했어요. 이번 he. He was in the classroom then. He was in the classroom then. 그는 그때 교실에 있었다. 3번. Emily was studying late. Late last night. Emily was studying late.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젯밤에. 4번. She played the piano at that time. She played the piano? 여기 아무것도 안 넣어야 된단 말이야? 아, she. She didn't. 그렇지. She didn't play the piano at that time. 그냥 그때 피아노 치지 않았었다. 단순 과거. 그래서 5번. Mr. Kim was reading the newspaper this morning. 김씨 아저씨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고 있는 중이었다. 오케이, 여기에 있는 해피하고 스터딩하고 리딩의 공통점이 뭐지? 아니면은 또 다른 질문. 이거 둘 중 뭐지? 아이엔지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잖아. 둘 중 뭐냐고. 자, 스터딩의 두 가지 뜻. 뭐 아니면 뭐야? 공부하는 것, 공부하는 중인. 둘 중에 지금 뭐야? 중인. 그럼 그걸 보고 뭐뭐 하는 중인을 보고 뭐라 그랬어 내가? 현재 분사고 분사란 뭐가 뭐됐다 동사가 형용사 됐다고요. 얘도 또 현재 분사. 그러니까 얘도 형용사 다 어떤 시다.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in the classroom이 어떻게야? Where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 있다. 됐습니까? 아, 따나. 17번. 뭔가 대화가 어색한 것은, 대화가 어색한 건 바르게, 어색하지 않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그대로, 뭐, 안 해석한 건 그대로 읽고 해석하시고요. 빨리빨리 좀 하자. A. Were you upset? Were you upset? 그랬더니? No, I wasn't. Okay. 그랬더니 A가 뭐라 물었더니? upset, 화난, very angry. 너 엄청 화났니? No, I wasn't upset. 아니, 화나지 않았어. 그래서 대화가 어색한 거 문제에서 틀리지 않으려면 뭐를 생각해라? 생략. No, I wasn't upset이니까 틀릴 리가 없고요. 계속해서 A가 뭐라 그랬더니 Did she help her mother? 그랬더니 Yes, she does. 오케이, 그랬더니인 데가 없죠? 아 Yes, she did. Yes, she did.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엄마를 도와드렸니? Yes, she helped her mother 대신에 did. 계속해서 3번 Is Jack Jake Is Jack talking on the phone? 그랬더니 No, he isn't. No, he isn't. talking on the phone. 응? isn't 뒤에 뭐라고? No, he isn't Jake talking on the phone?
뭔 소리야? Isn't talking on the phone이지. 무슨 제이크가 거기 왜 들어가? 아. No, he isn't talking on the phone. 제이크가 전화 통화 중이니? 아니야. 통화 중이 아니야. No, Jake isn't talking on the phone. 제이크 대신에 he. 제이크가 거기 왜 들어가나? isn't 뒤에. 그럼 4번. Are they working home now? Are they working home now? 그랬더니? Yes, they are. Yes, they are. Working home now. 그들은 지금 집에 걸어가고 있니? 그래. Yes, they are working home now. 지금 집에 걸어가고 있는 중이야. 5번. Was your father waiting for me? Was your brother waiting for me? 라고 물어봤더니? No, he wasn't. He wasn't? 뭐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No, he wasn't waiting for you. So he wasn't waiting for you. 니네 형 나 기다리고 있었니? 아니, 너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 Was your brother waiting for me? No, he wasn't waiting for you. Okay. 대단하다. 18번. Brian. Wait, Brian slept for 10 hours last night. 오케이. 그래서 slept로 고쳐야 되고 뜻은 Brian은 잤다. 잤다. 10시간을 어젯밤에. 오케이. For 10 hours란 대답 듣고 싶어. "10시간 동안" 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언제 잤니? 그럽니까? 아. 이게 웬일이지? How long? 그렇지. How long did Brian sleep last night? 됐습니까? How long did he sleep last night? Okay, he slept for 10 hours last night. 됐나요? 오케이. 누가다? 시가 보트다. What? A new computer. 그녀가 새 컴퓨터 샀다를 묻는 문을 만들면 Did she buy a new computer? 하면 되겠죠. 장난치나. 오케이. 그 다음에 A, B, C, D, E, F 중에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세요. 그래서 A, Mrs. Smith. Stood up. 틀린 곳이 없다? 뭔 소리길래? 스미스 아줌마가 서 있다. 오케이. 스튜드는 뭐로부터 왔어? 스탠드, 스튜드, 스튜드. 그럼 지금 무슨 시제야? 과거. 아, 서 있었다. 단순 과거. 스미스 아줌마가 서 있었다. 미스 스미스 stood up. 그래서 B. The weather is getting hot. Okay, the weather is getting hot. 틀린 건 없죠? Okay, 뜻은 이 계절은 아, 웨더가 시즌이구나. 그 날씨는 오케이. Okay. Is getting인데? Is getting인데? 무슨 시제야? Is getting hot. 현재 진행형.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겠냐?
응? 와, 니네 형 대단한데. 어제 수업했던 거 동영상으로 다시 한 번 더 복습 안 된다. 이야. 어쩌라고요, 쌤? 저는 형이 아니라고요. 는중, 는중, 는중.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중이다. The weather is getting hot. 예, 그리고 높고 계속해서 C. 데이. 데이. Are crossing the street. They were crossing the street. 틀린 곳이 없다. 그대로 읽었다. 그럼 뭔 소리? They are. They are 고쳐야 된다. 고쳐줘야 됩니까? 잘했어. 맞기 딱 잘했어. 아무 막 두지 맞겠다. 틀린 곳이 없습니다. 어?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World crossing인데 그들은 도로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다. 어? They were crossing the street. 그래서 D. were you in the library then? 뭔 소리? 너는 그때 도서관에 있었니? 너 그때 도서관에 있었니? 틀린 건 없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D. Did the people dancing together. 틀린 곳이 없다. 뜻은? 아, 어, 아니야? Were the people dancing together? Were the people dancing together? 뭔 소리? 그 사람들이 춤을 추는, 같이 춤을 추는 중이었니? 오케이, 틀린 곳 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Is there dad working at the bank now? Okay. 뜻은? 그들의 아빠가 이 은행에서 일하는 중이니 지금. 지금 그들 아빠 은행에서 일하고 계신 중이니? 그래서 R을 is로 바꿔야 되는 이유? There, then. 그렇게만 얘기하면 나머지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대열 대드가 뭐 어쨌는데? 히.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 시제. 현재 진행형 시제. 그래서 어 그러면 틀린 게 두 개밖에 없는데 왜 칸은 세 개지? 어? 왜 그렇지? 문제가 잘못됐겠지 뭐 그치? 빨리 그냥 지나간 거 찾아내라. 너무 가혹한가 쌤 수업 방식이? 네가 너무 가혹하게 단어를 모르는 거 아니야? 읽는 속도도 그렇고. 빨리 찾아내라. 자, 규진아, 이거 보여? 내 눈엔 모자가 보인단다. 네 눈엔 뭐가 보이니? 내 눈엔 모자가 보이는데. 어? 내 눈엔 모자가 보이는데. 내 눈엔 모자가 보이고요.
내 눈에 모자가 보여. 어? 니 눈에 모자 안 보여? 어? 니 눈에 모자 안 보여? 너 혹시 난독증 있냐? 응? 너 그리고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돼. 어? 딱 몇 뭐 동그라미 뭐 딱 딱 이렇게 써야지. B는 getting을 getting으로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어? 왜 기호가 없어? 그 다음에 E는 did를 were로, 그 다음에 F는 R을 is로 이런 식으로 답을 써줘야지. 자, 규진이가 좋아하는 서술형입니다. 좋죠? 완전 좋죠? Tony sings a song. 지금 무슨 시제요? 과거 진행. 토니 sings a song 무슨 시제요? 현재 시제. 단순 현재 시제죠. 과거 진행형으로 바꾸면 토니 was sing. 어? 어? 아. 그래. 어. 뭐? 토니 뭐지 뭐? 눈치챘어? 뭐? ing 토니 워즈 토니 워즈 singing a song. 토니 워즈 singing a song.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었다. 토니 워즈 sing? 와우. 그 다음에 과거 시제 토니? 토니 sang a song. sang a song. sing sang song.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3번 한꺼번에 푸는 거. 그래서 뭐가 배열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걸로안의 말 메이크하고 피자를 사용해서 완전하게 완성해달라. 오케이. 시작부터 그러면 킨트는 여기에 대답한테 있겠죠. Yes, I was 라고 했단 말은 위에서 뭐라고 물어봤을까? Were you at home? Yesterday. Were you at home yesterday? 그랬더니 마이크가 Yes, I was. Yes, I was. At home yesterday. 그랬더니 데이빗이 I called. Called. Called you at noon. 그게 좀 늘어지지. 늘어 왜 이렇게 늘어지냐 읽는 게. 나무늘보식 읽기 방식이냐? I called you at noon. 그랬더니 마이크가 자식 야 발음 틀릴까봐 걱정하지마. 어? 그냥 막 읽어. 알겠어? 틀리던 발음 내가 가르쳐줄테니까. 어, 그렇게 막 늘어지게 자신감 없이 읽는게 영어 공부를 막는거야. 발음 따위는 천천히 교정해도 돼. 오케이. 마이크가 Oh really? I didn't know that I was thinking of Shower at that time. 그 다음에 taking이다, thinking이 아니고 I was taking a shower at that time. 그랬더니 데이빗이 What are you doing now? 그랬더니 I'm making a pizza 라고 했겠죠. But were you at home yesterday? 마이크 너 어제 집에 있었냐? Yes, I was at home yesterday. 마이크 어제 집에 있었고요. I called you at noon. 내가 너한테 전화했는데 at noon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12시 전가. 그렇죠. 정오에 전화했었다. Oh, really? 진짜? I didn't know that. that이 뭘 잡아왔어? at noon. 정오를 몰랐습니까? 아, I didn't know that you called. Me at noon.
I didn't know that you called me at noon. I didn't know that you called me at noon. David, I called you at noon을 잡아왔죠. 저 말을 잡아온 건데 다만 I는 you로 바뀌고 you는 me로 바뀌겠죠. I didn't know that you called me at noon. 네가 나한테 전화했는 거 몰랐어. I was taking a shower. 언제 무슨형 과거 진행형 then at that time then 그때 샤워하고 있었어. 샤워하고 있어서도 부재용 전화 뜰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은 뭐 하고 있니? I'm making a pizza. 피자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우리말 연장하는데 칼질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나는 언제? 오늘 아침 9시에 오늘 아침 9시에 뭐 했다? 일어났다. 무슨 시제야 딱? 과거 시제. 단순 과거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는? 너는? 언제? 오늘 아침에 네. 어찌? 일찍 뭐 했니? 일어났니? 무슨 시제? 과거 그렇죠? 단순 과거죠. 그래서 누가 다 아이가 뭐 했다? waked up 했죠. 9 o'clock this morning. Did you waked up early this morning? 빨리 고쳐봐라. 어? 난리 났네 그치? 웨이크의 3단 변신 몰라? 웨이크의 3단 변신 우리 뭐 중3들 막 난리 났다 막 집에서 막 자습하면서 막 물어본다 막 선생님 오늘 제가 영어 수업 시간에 이상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용법에 관계되면서 위치랑 후 파트였는데 선행사가 박물관이었고 그러니 다음에 위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선생님 where인 관계부사가 나와야 한다 하셨어요. 근데 문장 부분에 전치사 in이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 where가 이런 위치가 들어 맞는 게 아닌가요? 네 말대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 자, wake의 3단 변신은 wake, walk, walken. wake, walk, walken. 그래서 누가 더 아이가 walk up 했다. 그 다음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려고 하면 얘한테다가 전치사를 붙여야 됩니다. at 9 o'clock this morning. 그래도 at 붙여야 되는 건 안 해? 그 다음에 Did you wake up은 도대체 뭐야? Did you wake up early this morning? 하고 물음표 안 붙이면 틀린다.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림과 일치하도록 그림 개떡같네 그치 나는
너도 개떡 같겠네. 얘가 뭐 하는 거야? 샌드위치 먹는 거 같은데? 그치? 앉아있고. 그래서 현재 진행 he's eating a sandwich를 이렇게 쓰는지는 처음 봤어. 보내는 위치야. S-A-N-D 샌드위치. 샌드위치 스펠링 이거다 이 똥개야. 다 있네 샌드위치에. 와우. She is sitting on the bench. Sitting 할 때 T 두 번 쓰는 거. 아. 왜 맞잖아. 맞게 했잖아. 너 이렇게 하고 틀리면 되게 기분 좋겠다. 그치? 옆에 다 스펠링 다 있는 걸 틀리고. 그 다음에 A, B, C, D 동사가 꼬라지가 바르게 해라. 그 다음에 윗글에 내용과 일치한 질문에 답해라. 쭉 읽어보세요. I 읽고 한 문장씩 해석해주세요. I was busy yesterday. 난 어제 바빴어. My 아 바빴었어. 뭐 그거라. My cousin came to our house. 나의 사촌이 우리 집으로 왔어. We were moving furniture가 뭐지? 가구. 우리는 가구를 움직였어. 옮기고 있는 중이었어. He helped us. 그가 우리를 도와줬어. My mother. My mother cooked lunch for us.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점심을 요리해 주셨어. We ate some salad and steak. 우리는 약간의 샐러드와 스테이크를 먹었어. I washed the dishes. 나는 설거지를 했어. I went swimming with my uncle in afternoon. 나는 오후에 나의 삼촌과 수영을 하러 갔어. I met a friend in the swimming pool. 난 수영장에서 나의 친구와 만났어. He was learning. He was learning to swim. Learn 배우다. 그는 수영을 배우고 있었어. We bought some snack and had them together. 우리는 약간의 간식을 구입했고 그리고 them 뭐 대신 왔겠어? some snacks 대신 왔잖아. 헤드 앞에 뭐 생략됐어? end하고 헤드 사이에 헤드 앞에 we bought some snacks and we had snacks together. 우리는 간식을 좀 사고 그리고 우리는 간식을 함께 먹었어. we had a great time.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아따나. 그래서 여기에 was고 cooked고 match고 bought고요. 그 다음에 did June meet his uncle in the swimming pool? 지훈이가 뭐 했니? 만났니? 누구를? uncle을 어디에서? 수영장에서. No, I did.
와우. 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No? I didn't. No, I didn't구나. 어, 지훈 안만 길어봤자. 예? 지훈 안만 길어봤자. He. He. 어? 지훈이는 만났니 그랬는데 아니 나는 안 만났어 이렇게 대답합니까 너는? 어? No, I didn't야? 지훈이가 쓰는 글. 그래, 윗글에 내용과, 그러니까 봐봐, 이거 내가 한글로 쓸게. 지훈이는 만났니 그의 삼촌을 수영장에서 했는데, 야, 지훈이 삼촌, 야, 이걸 읽고 나서 지훈이 삼촌 수영장에서 만났냐 그랬네? 아니요, 저는 안 만났는데요. 아니, 저는 안 만났어요. 지훈이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안 만났어요. 이럽니까? 어? 아! 집에서 만났죠. 삼촌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no, he didn't. 됐습니까? 끈 다음에 he met a friend in the swimming pool. 됐습니까? 왜 내가 만났다. 지훈이 삼촌 만났냐. 아니 난 안 만났고요. 나 저 친구 만났는데요. 이러니까. 똥개야! 됐습니까? 보다 보다 진짜. 그나저나 내가 여기에다가 몇 군데 형광패치를 놨거든요? 어? 제일 먼저 went swimming이 눈에 보이죠? 왜 칠해놨을까? 어? 이 새끼 이게 왜 칠해놨을까 이거? 저 새끼 저거 왜 칠해놨을지 얘기해봐. 어? 뭐뭐 하러 가다 go doing 근데 과거라서 went doing 그럼 to swim 왜 칠해놨을까? to 뒤에 무슨 시? 하다 시?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수영하다 라는 하다 시 앞에 to가 붙으면 이걸 외워야 돼 꼭. 첫 번째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수영하는 것. 두 번째 뭐뭐 하기 위하여. 세 번째 뭐뭐 하기 위한 수영하기 위한. 선생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달라요 전혀 역할이. 네 번째 수영해서. 그래서 이걸 to 부정사라면서 곧 배울 건데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자, 뭐뭐 하는 것으로 뜻이 바뀌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알겠어? 네, 뭐뭐 하기 위하여 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왜 수영하기 위해서. 자, 뭐뭐 하기 위한이면 어떤 시 된 거야? 형용사 수영하기 위한 시간. 어떤 시간? 수영하기 위한 시간. 지금 이제 규진이는 이제 곧 7시가 되니까 It's time to go home이지. 뭐 하기 위한 시간? 집에 가기 위한 시간. 난 뭐뭐 해서 I am glad to meet you. I'm glad. 난 어떻다? 기쁘다. To meet you 해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나중에 뭐뭐 하는 것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이라고 그러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러면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이라고 배울 거고요. 뭐뭐 하기 위한이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라고 배울 거고요. 뭐뭐 해서 감정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부사정용법이라고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본문에 있는 투스임은 그는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무엇을 수용하 는 것을 이런 to 이렇게 사용된 to 부정사를 보고는 명사적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규진이가 생략을 처리를 못하고 있고 지칭을 모르고 있어. and 하고 head 사이에 we bought, we had 샀고 먹었다. 그리고 지칭 them이 뭐 대시고 왔는지 모르고 있어. some snacks 그 다음에 had a great time에 밑줄 외쳐놨게.
그치, 여기서 배웠지. We enjoyed ourselves. 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을 예정이냐면 이렇게 하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똑똑하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 너 제시 한번 당해봤구나.